내 얼굴에서 효과가 있을지를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엄청 쉬워요. 이게 진짜 꿀팁이거든요. 얼굴을 양쪽 손 이렇게 벌려주시고 팔자 위 이렇게 올려보시고 따라해보세요. 사실 실리프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사실 통증이긴 해요. 그리고 저도 되게 오랫동안 실리프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바가 바로 통증이긴 합니다. 저는 사실 수면은 안 하고 있긴 해요. 그래서 수면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환자분들에게 좀 덜 아프면서 민트 실리프팅이라든지 코고시를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. 왜냐하면 결국 좋은 이미지의 시술이 들어가야지 다음번에 하기에도 편하긴 하거든요.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마취 크림을 조금 더 길게 발라드리는 방법도 있고, 애초에 뭐 진통제로 엉덩이 주사를 맞으시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먹으시거나 라는 그런 방법도 있고,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신경마취이긴 한 것 같아요. 치과 가면은 사랑니나 이런 거 뽑을 때 신경마취를 하면은 이빨 뽑을 때 아프진 않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실리프팅 부위를 전체적으로 얼굴을 좀 마취를 해서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굉장히 좀 얼얼하긴 하거든요. 느낌도 이상하고 눈 뜰 때도 한쪽이 안 떠지기도 하고, 그런 신경마취를 통해 가지고 통증을 훨씬 더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, 물론 안 아프다고 하면 절대 거짓말이고요. 아플 수 있긴 하지만 그 통증을 굉장히 줄일 수 있긴 합니다. 실리프팅이 엄청 드라마틱한 케이스들이 있어요. 물론 모든 분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게 얼굴 살이 적당히 중간에서부터 없는 편이시면서 탄력이 없어지고 처진 게 되게 심하실 때 실리프팅 효과가 되게 드라마틱하거든요. 내 얼굴에서 효과가 있을지를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엄청 쉬워요. 이게 진짜 꿀팁이거든요. 얼굴을 양쪽 손 이렇게 벌려주시고 팔자 위 이렇게 올려보시고 따라해보세요. 그리고 여기 심부볼 귀 앞에 있는 여기 관절 여기 앞에 있죠. 여기 한번 이렇게 당겨보시고 그리고 이중턱 뒤에서 이렇게 당겨보세요. 거울을 보세요, 자세히. 전, 후, 전, 후 올라가는 정도가 있냐 하면 그게 실의 역할입니다. 그렇게 올라가는 정도가 올라가네? 변하네? 팔자주름도 좋아지고 심부볼도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데? 라고 하면은 실리프팅 상담받으러 오셔도 돼요. 가끔 이제 실 개수 들으시면은 되게 놀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막 한 줄 더 넣어본 적 있으세요? 두 줄 넣어본 적 있어요?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. 그래서 효과가 좋으셨나요?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다 대답을 하시거든요. 이제 결국에는 리프팅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우리 코그실은 사용을 하는데,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적정히 사용이 되어야 되는 실의 개수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. 보통 한 부위당 3줄에서 4줄 정도씩은 걸어야지 유지기간이 1년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위가 여러 부위가 되면은 당연히 실의 개수도 많아지겠죠.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팔자에 3줄, 심부볼에 4줄, 이중턱에 2줄 해가지고 한쪽에 9줄, 9줄 해서 총 18줄이 들어갔고요. 합치면은 줄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부위별로 다르긴 하고, 그 부위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의 개수는 사실은 이 개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. 이거 되게 노하우긴 해요. 타이를 하다가 잘못 커팅이 되면 또 빠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, 타이는 다행히 저희가 펑처한 그 사이트에서 피부 안으로 이제 가볍게 이렇게 딱 넣어드리면은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녹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수처를 하거나 다른 걸 하진 않아요. 그래서 그냥 타이를 하든 안 하든 그 듀오던 같이 우리 점 빼고 붙이는 그 재생 테이프를 한 2, 3일 정도 붙여주시면은 충분히 아물 정도로 그렇게 시술이 들어갑니다. 실리프팅을 하면 볼펜이 생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. 실리프팅 직후에는 붓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들어가 있는 실의 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는 현상이 한 1, 2주 정도는 있긴 하지만 볼펜이 생기진 않고요. 제가 이제 디자인하는 방법 자체가 볼이 조금 차오를 수 있는 느낌이 되도록 실리프팅을 디자인을 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.
오늘은 실리프팅의 댓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봤고요. 사실 댓글로 제가 환자분들의 니즈라든지 이제 궁금증을 모두 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진짜 이제 내가 얼굴이 처진 게 너무 고민이시고 실로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으실 때에는 병원에 내원을 해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. 조금 더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댓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